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사전 연명으로 유형서 작성 후 등록 확인을 할수 있는 등록증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 연명으로 유형서 작성 후한달후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는 사전 연명으로 유형서 등록증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개봉하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 카드가 들어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펼치면 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 카드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 카드는 어디에 제출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고 나의 죽음에 대해 준비했다는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필요할 때 조회할 수 있으므로 등록증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에서 보낸 등록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 임종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안한 죽음, 저렴한 죽음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